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특집 방송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손.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혹시 시간 남을까봐 자동차 얘기 뒤에 모자랄 겁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자동차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까 코인 얘기하시길래 제가 금요일에 코인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예. MZ 세대잖아. 아, 예, MZ 세대죠. 뭔가 아, 좋아하는 거 봐. MZ 세대라니까. 새끼 발가락 하나 살짝 걸쳐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셨어요? 아니면 아직 사긴 전이에요? 샀어요. 샀어요? 뭐, 이더리움? 아, 아니요, 아니요. 그 특정 코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 개별 잡코인이야? 알트코인이야? 잡코인. 알트코인? 아, 그 왜 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3프로TV와 좀 적합한 코인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코인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뭐였냐면은 어제 후배가 그 코인 담당하는 후배가 와서 이제 어떤 뉴스가 떴는데 이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취재를 좀 해주고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뉴스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뭐 어떤 회사가 그 코인 관련한 회사를 인수한다. 그때 가격이 막 몇백 프로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 안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또 몇백 프로 마이너스. 몇백 프로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제가 찬찬히 봤거든요. 몇백 프로냐? 아, 몇백 프로 마이너스 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치, 그치. 아, 정말. 어떻게 기본적인 경제 상식 마이너스는 0%까지예요. 맞아요. 100%까지가 마이너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한계야. 에? 아니 뭐 진행자 중에 한 명과 출연자가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식이 되게 중요해서 돈 버는 경제 상식 이런 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구매하시면은 네. 그런 거는 못 넘어갑니다. 벌써 종목 나왔어 저기. 맞아요. 종목 나왔어. 근데 어떻게 그 기사를 제가 왜 보게 됐냐면 맞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건 이제 100% 사가지고 CEO를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인수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부 지분 투자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인수한다는 기사하고 인수하지 않는다는 기사, 그 제목은 하나는 인수한다, 하나는 인수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일부 지분이구나. 근데 내용을 보니까 두 개의 기사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서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해석력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네. 기사를 제목만 보고서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이라면은 이거는 인수 안 한다가 아니라 원래 했던 그대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 지분 산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내가 한 10만 원 정도 사가지고 이 정보가 실제로 제가 예상한 대로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코인 계좌를 열어서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또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 오르고 내려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약하시는 분들끼리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이쪽 시장도 조금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일단 근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코인을 드디어 샀습니다. 하여튼 권순우 기자가 10만 원어치 산 건 여기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불법도 아니고. 네. 기자 자, 자동차 얘기합시다. 네, 자동차 네. 얘기. 제가 지난주에 그 NFT 게임 관련한 얘기 해 드리고서 뭐 욕반 칭찬반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지금 뭐 그 자율주행과 친환경이라는 그 키워드에 너무나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하면은 뭔가 이게 숏을 얘기하는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전혀 숏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그 기대가 많이 모이는 부분은 주가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트레이딩에 능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서 적정한 타이밍에 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보기보다는 센티멘탈,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현실을
좀 보시는 분들의 투자법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숏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하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결국은 그 자동차들 중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은 그런 거 투자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얘기하기에 저는 오히려 오늘 포드 같은 회사들을 좀 얘기를 한 부분은 포드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128%가 올랐어요. 올해? 제일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GM이 55% 올랐고 테슬라가 몇 퍼센트 올랐을 것 같으세요? 테슬라는 사실은 연초에 빠졌다가 올라가요. 네, 한 20, 30%. 그러니까 테슬라가 56%가 아,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회사인 건 맞는데 네.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를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아닌 회사들이 덩달아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야 그럼 제2의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니야? 제3의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 인류 역사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게 또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가 5일간 120% 급등했다 그래가지고 뭐 제2의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에 벌써 40%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소노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태양광 관련한 회사인데 뭐 상장하면서 거의 뭐 150% 이렇게 올랐다 그랬는데 38달러에서 24달러로 58%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자동차 업계 뭐 리비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요새 모빌리티 업계의 현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과제가 뭐고 이슈가 뭔지를 한번 싹 취재를 해봤거든요. 지금 모빌리티 업계의 최고 화두는 생산입니다. 생산. 자동차, 판매가 아니고 자동차 생산, 판매 정도가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니 뭐 무슨 친환경이니 이런 게 아니고 생산이에요. 제일 근본적인 생산.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SCI 자동차 지수가 글로벌 지수 대비 79% 초과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6개월 동안 주가가 8%가 빠졌고 뭐 기아가 좀 올랐는데 뭐 1.8% 올랐고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14%가 빠지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는 거의 우리나라 주주들은 별로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회사가 돼 있는데 사실 MSCI 자동차 지수는 그 안 그래도 MSCI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지수가 워낙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동차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여기에서 편입 종목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절반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총이 뭐 절반 아니에요? 시총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뭐 스텔란티스 24, 도요타 35, 폭스바겐 20, GM 55, 폭스바겐 128, 아, 포드 128 이게 자동차 회사들도 만만치 않게 올랐거든요. 현차 기차는 왜 그런 거지? 그니까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한테만 못 가는지. 예,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거를 단순히 한국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게 꽤 크긴 커요.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 종목보다 지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외국인이 한국 지수를 통으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저평가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그 외국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되게 막 큰 기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막 뭐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확정적인 것들을 못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새 뭐 자동차 얘기할 때 누가 자동차 생산을 얘기하겠어요?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면 로봇 택시 돌아다니면은 그 뒤부터 이게 나 뻗어 나가는 가지들은 거의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 IT 산업의 미래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얘기하다 보면 거의 맞물려 떨어지게 거기에 뭐 메타버스까지 쭉 연결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기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했던 자동차 회사는 제가 보기엔 좀 리비안이었어요. 근데 리비안? 리비안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네. 리비안이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배터리 전기차는 그러니까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작은 차에 유리해요. 큰 차로가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차를 만들려면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야 되고 더 무거워지죠. 더 무거워지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픽업 트럭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트럭인 세미 같은 경우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비안이 픽업 트럭을 만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굉장히 구력이 있는 회사예요. 거의 2008년부터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리비안이? 예, 예.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2008년에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픽업 트럭, 픽업 트럭이라면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험한 데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험로 주행에 적절한 거기는 막 진짜 바퀴 하나만 땅에 붙어 있을 정도 바퀴 두 개만 붙어 있는 막 그런 도로들도 막 가고 막 산도 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거기서 돌 튀고 막 돌에 부딪히고 그랬을 때 배터리를 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픽업 트럭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한 130조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럼 리비안이 전기 픽업 트럭을 잘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130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상장했던 소노모터스 같은 경우에 독일의 소노모터스라고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차예요. 태양광 패널로? 예, 예. 그러니까 첫날 150% 올랐는데 그 차 껍데기를 그 태양광 패널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철양에 한 태양광 패널이 한 248개 정도 패널이 붙여져 있는 차인데 네. 이게 시온이라는 차를 소노모터스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상장해서 관심을 받으시긴 했는데 제가 이 소노모터스라는 회사를 처음 봤던 거는 2017년이었어요. 4년 전. 그러니까 그때도 뭐 나온다고 뭐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면은 일주일에 평균 117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늘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고 태양광이 있고 하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차인데 전기차 태양광을 이제 더 약간 길이를 늘려준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117km 정도를 더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대신 밖에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죠? 아, 그렇죠. 태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겠죠. 태양만 돼요? 이런 이런 전기 이런 건 안 돼요? 아, 돼요. 되는데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하루에 뭐 155%가 주가가 올랐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나타에도 솔라루프가 있어요. 옵션. 그래요? 네. 소나타 솔라루프 하이브리드 버전에 이게 솔라루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기로는 태양만 잘 받으면 하루에 6시간 정도 태양을 받으면 연간 1300km 정도의 추가적인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충 일주일에 52km 정도를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노모터스가 만든 차가 일주일에 117km 더 가는 거고 소나타 솔라루프가 52km를 더 갑니다. 근데 그럼 소노모터스가 소나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대단하길래 이거를 패널 더 붙였겠지 뭐. 그러니까 패널을 더 붙였는데 효율이 네. 더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의 밸류가 몇 조를 더 줄 만한 밸류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노모터스가 얘기하는 태양광 효율이 태양 패널 효율이 23%거든요. 네. 근데 23%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하게 태양광 패널 잘 만드는 회사 효율이 한 20% 내외 되거든요. 네. 근데 1% 올릴 때마다 기술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소노모터스가 23%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용화된 패널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그 효율을 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론 효율로는 그만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걔네들이 패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패널을 사다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패널을 만드는 네.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로직을 짰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온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소노모터스 시온에 대한 예약 건수가 지금 16,000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밸류를 좀 높게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근데 정프로님 잘 아시잖아요. 차 사전 예약할 때 네? 계약금 걸어놓는 거 허수가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거의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99%가 허수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하나 걸어놓는 거. 근데 지금 시온이라는 아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차는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온은 23년이 목표예요. 차 만드는 게? 차 만드는 게. 아, 그런 회사에 지금 너무 많은 저 고평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사례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는 2006년에 설립된 에테라 모터스라는 데가 있어요. 에테라? 에테라.
앱테라. 예, 예. 어, 여기는 뭐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600km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좀 문제가 있군요. 배터리 없이도 72km를 갈 수 있고 전 그 태양광만으로 72km를 갈 수 있고 가격은 2,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2,800만 원? 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또 뭐 포드 출신이 만든 험블 모터스 뭐 이런 데들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의 밸류가 대부분 조 단위가 넘어요. 그리고 그럼 아까 리비안 같은 경우에 야 그럼 리비안 요새 사전 예약하면 차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리비안 2024년 맞죠? 예, 지금 주문하면 2024년에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대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요. 아 거기서 뭐 얘기들은 많아요. 그 아마존이 10만 대를 예약을 했으니까 뭐 그거 깔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아마존의 10만 대를 언제까지 납품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2030년까지 납품을 한대요. 그리고 9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차를 팔았던 것들의 평균 생산 대수가 하루 평균 1.5대예요. 차를 만들 수 있는 양산 설비에서 차가 하루에 만드는 게 1.5대라고요. 1.5대는 뭐 두 대면 두 대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진 거예요. 그래, 그 평균에 모르겠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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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두 대 나올 때도 있고 뭐 한 대 나올 때도 있고. 하루에 진짜 공장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아니 무슨 저 수제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동차 업계 화두는 생산이에요. 생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뭐 밸류를 할 때 뭐 인공지능 자동차가 돼서 로보택시가 되면은 여기서 기사가 빠지면 마진이 몇 퍼센트 나오고 이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작 그 모빌리티 업계 화두는 생산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리비안이라는 그 아론 트럭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를 생산을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제일 네거티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생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겪은 CEO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가 제일 어려웠던 때는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을 못 만들고 자율주행을 못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생산을 못해가지고 차가 빵꾸가 났을 때 진짜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다가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때가 테슬라 모터스가 망할 뻔한 때예요. 오히려 진짜 스타링크를 못해서도 아니고 딥러닝을 못해서도 아니고 생산을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이 뜨고 있으니까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량 생산 가능한지 여부가 오히려 고비가 될걸? 라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 니네 생산해봐. 니네 차 좋은 거 알겠는데 너네 생산할 수 있는지 봐. 양산 들어가면 완전 다른 얘기라 이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빌리티 업계의 어떤 그 기대치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만들 수만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했어요. 니네가 아무리 차를 만들어봐야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니네 차는 끝났어. 지금은 전기차 미래차의 시대야. 너네는 너네 있는 자산가치는 오히려 다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거고 너네는 안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런 건 다 옛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테슬라의 핵심 기술은 사실은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얘기했던 게 오케이 니네 그래 생산까지 다 해봐. 생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BEP 한번 맞춰볼래? 그 얘기를 또 이번에 머스크가 얘기를 해요. 니네가 설사 생산을 하더라도 진짜 똔똔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 그렇지. 그게 그 경제적 스케일이 있어야 대규모 이상 되는데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생산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내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뭐 만들겠다는데 수백 개 널렸는데 니네 진짜 그중에 테슬라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고 있어라는 얘기를 머스크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사실 테슬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이 양산 능력이에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뭐 만든다고 해봐 니네가 뭘 만들겠어. 차를 못 만들게 될 거야.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진짜 야 테슬라는 정말 넘사벽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차 효율도 있겠지만 이 양산 능력을 갖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 게 아니 애플도 뭐 그 다른 데하고 연합해서 뭘 외주 제작을 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모빌리티 산업 분석한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야 이제 폭스바겐도 현대차도 GM도 이제 주문 받아서 네. 특히 우리 기아 자동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양산 능력이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능력이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거쳤어요.
2017년에 자율주행차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는 그냥 외주 제작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그냥 잘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글로벌 그렇죠. OEM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그걸 개발을 해왔고 그렇죠. 차 한 대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을 통해서 뭐 주행거리를 1600km로 늘리겠다. 여기다 뭐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갔었는데 막상 이것들을 구현해서 실제로 차를 만들려고 보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그럼 리비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차 못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별론 것 같다,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 얘기들을 해요. 이게 우리가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 거는 딱 그 자동차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자율주행 그 딥러닝을 시키는 그런 플랫폼, 거기에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수집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 네. 거기에 뭐 우주를 통해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밸류에다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리비안은 그럼 전기 트럭 말고 그게 있냐라고 봤을 때 뭐 그런 그러니까 리비안의 자율주행을 누가 하는지 보셨나요? 리비안 자율주행이요? 예, 만도가 합니다. 만도. 아 그래요? 예, 만도 제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도가 만든 레이더라든지 거기에 그 뭐 이런 거 있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네, 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만도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율주행이 현대차에 비해서 더 좋으냐? 아니죠. 어차피 현대차도 HD 만도 거 쓰고 리비안도 만도 거 써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말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점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말 완주일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려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2의 테슬라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갖춰갈 수 있는 그 기본 구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리비안은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좀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리비안이 아니라 아마존을 봐라. 뒤에 아마존이 있지 않냐.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회사인 죽스가 있어요. 캐비넷 같이 생긴 그 차에다가 근데 그 차도 보시면 거기 막 센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그 차에.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센서 다 띄고 우린 카메라로 해서 할 거야. 딥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죽스가 뭐 다른 자율주행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죽스가 리비안을 기반으로 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요타 크루거를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 레벨 3 정도 레벨로 하고 있고. 또 그럼 야 죽스 말고 아우로라도 있다. 그 오로라는 그 아마존이 또 오로라에다 투자를 했는데 네? 오로라는 꽤 매력적인 회사예요. 그 자율주행 팀 리더. 그러니까 오로라의 CEO가 예전에 그 구글에서 자율주행 팀을 이끌었던 그 CEO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에 좀 같이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자율주행계의 어떤 큰손 아니면 큰 투자가 이루어졌던 우버. 우버의 ATG라는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어요. 네? 걔를 오로라가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오로라도 있고 죽수도 있고 하면 잘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이게 그럼 서버 우리 도조 컴퓨터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처럼 그러면 아마존도 거기에 더 큰 클라우드 서버 AWS가 있지 않냐 그 있고 또 스타링크처럼 아마존도 카이저 프로젝트라고 우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야 그러면은 아마존이 도와주는 리비안이라면 충분히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리비안이 단 한 번이라도 아마존이 단 한 번이라도 그걸 기반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희망회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많았는데 네. 단 한 군데도 테슬라만큼 테슬라의 절반 이하로도 만든 회사가 없어요. 근데 리비안은 그런 걸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럼 리비안의 그 차량 플랫폼이 과연 그 죽스라든지 오로라 거기 카이저 프로젝트에 그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플랫폼이냐 그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여기서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거는 테슬라는 플랫폼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이게 통신 기반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여기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칩도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그리고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에 테슬라의 밸류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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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 오늘 떠오르게. 근데 사실 리비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비안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참 야 이게 약간의 그
이런 모빌리티 버블의 네. 어떤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 중에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워크호스라고 전기 밴 아까 큰 차 배터리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기 밴을 구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달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불 가다가 지금 한 6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회사가 있어요. 워크호스라는 회사. 전기 밴이라는 게 카니발 같은 거 만든다는 거죠? 카니발보다 조금 더 커요. 더 커요? 예, 예. 여기서 운송, 물류할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렇게 뭐 밴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승용 시장에서 테슬라랑 경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들어가야 안 되니까. 승용 시장에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워크호스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한때는 우체국 거를 따온다. 우체국에서 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입찰에 이걸 딴다 그래가지고 뭐 이미 뭐 8,000대 주문 있다. 여기 또 우리 돈나무 누나, 우리 캐시우드 누나가 오케이 매수 뭐 그래가지고 워크호스 엄청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8,000대 주문 있고 올해 1,000대 만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 우리 매출 목표 80% 이하로 낮출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만든 게 14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대도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14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150대 팔았다 그랬는데 나 직원들한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판 건 없어요. 근데 리비안은 달라요. 그러니까 리비안은 어쨌든 차가 있고 그 차가 잘 굴러다니는 것을 눈으로 다 보여주고 생산을 할 수 있기도 해요. 양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워크호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고 그럼 워크호스 출신의 스티브 먼스라는 창업자가 이번에 로지타운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도 전기밴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도 시총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모빌리티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여기도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여기가 2019년에 GM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생산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공장이 있으면 만들 수 있고 다른 데 뭐 그냥 OEM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회사들도 실제로 GM의 2019년에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해서 전기 트럭 인듀어런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올해 초에 공매도 리서치에서 야 이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매출 전망 3년 뭐 얘기했는데 뭐 지금까지 지켜진 거 하나도 없고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도 라인도 지금 다 멈춰 있어. 라는 공매도 리서치가 나왔을 때 그거 우리가 다 입증하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소송하겠다. 저 공매도하는 나쁜 놈들 주가 떨어뜨려서 돈 벌려 그러는 거다. 라고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서 CEO와 CFO가 동반 사임했습니다. 주식 다 팔고. 아 진짜. 아니 그러면 말씀 아니, 들어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엉망이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테슬라와 나머지 구닥다리 옛날 회사들 혹은 테슬라와 전혀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저 얘기만 말만 입만 살아 있는 그 이상한 회사들 이렇게 이제 된 있는 거잖아요. 현재 구조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 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그러니까 땅에 다 발을 디디고 자동차 산업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테슬라를 보다 보니까 야 테슬라도 옛날엔 그랬어. 테슬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라우는 논리를 가지고 나머지 자동차 산업에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고 네. 그 떠오르는 애들을 제2의 테슬라라고 해서 우리가 축혀 세워주고 있는 동안 이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그 로지타운이나 이런 애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이번에 좀 잘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오하이오 공장은 애플카를 만드는 것으로 소문으로만 나와 있는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이 있잖아요. 그럼 대만의 폭스콘이 그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것처럼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스콘에서 또 하는 얘기가 거기서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미국 생산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폭스콘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그 로즈타운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하이오 공장이 있는데 우리 폭스콘에다가 매각을 할 거야. 폭스콘이 미국에다 공장을 산 다음에 그러면서 애플카를 만들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야 그래도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럼 주가 쭉 오르고 대주주들은 주식 팔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터리에서도 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배터리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로미오 파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로미오 있어요. 파워. 예. 여기는 테슬라 네. 출신. 그리고 페라다이 퓨처 출신. 그러니까 전기차 업계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거기 출신들이 만든 배터리 팩 회사예요.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배터리 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배터리 팩이 있으면 여기다 뭐 바퀴 달면 전기차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든 납품을 한다 그랬냐면 니콜라 그리고 워크호스
로미오 파워가 여기다 납품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납품할 거고 나는 여기서 받을 거고 이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최근에 로미오 파워가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가 왜 당했냐면은 여기가 로미오 파워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LG, 삼성, SK, 무라타 네 곳에서 배터리 셀을 받아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가지고 워크호스나 니콜라 같은 떠오르는 신예 다크호스 자동차 회사들한테 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많이 갔었어요. 근데 최근 발표에서는 매출 예상치를 일단 87% 깎고요. 거의 한 90%는 매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더 심각했던 거는 셀 공급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계약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전 세계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받아온다 그러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예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이 네 군데가 아니었다라는 네. 게 나타났고 그 와중에 대주주는 18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중국에는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고 바이튼? 바이톤. 바이톤? 네. 여기는 인피니티 BMW 출신 CEO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BMW에서 친환경차 만들었던 그 i8 만들었던 개발자가 지금 여기 바이톤의 그 CEO인데 여기 주주가 텐센트, 폭스콘, CATL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에요. 네. 정부 지원도 받아서 1조 5천억 이상 투자를 유치했던 회사입니다. 여기는 M바이트라든지 K바이트라든지 샘플카도 이미 모터쇼에서 몇 번 보여줬어요. 연간 30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생산 라인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라인 없습니다. 다 멈춰 있고 지금 파산 심리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했나 봤더니 1년에 간식비를 83억 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간식비. 아, 거기가 거기군요. 예, 얼른 예. 뉴스 나왔던데. 예. 명함 한 통에 18만 원짜리 명함. 맨날 저 1등석 타고 다니고 해외 출장은 1등석. 네. 인재영입이면 무조건 백지 수표. 결국은 파산하게 됐고 그 파산 심리로 가고 있어. 파산 심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MS 오토텍의 뭐 자회사 통해 가지고 군산에 그 GM 공장 온다던 데 있잖아요. 거기 사서 바이튼 연 5만 대 생산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라고 불리던 거거든요. 사실상 무산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뭐 패러다이 퓨처랑 또 뭐 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자동차 회사 중에 뭐 헝다 그룹 우리 홍다 사태를 일으켰던 홍다 그룹이 한 5조 원 투자했다는 홍치. 거기도 모델, 여기도 주주가 뭐 DD 주식, 뭐 텐센트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브랜드로 해서 뭐 몇 가지 차종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내놓은 차는 한 대도 없고 시가총액은 97%가 빠졌어요. 그래도 몇 조 원 단위에 좀 하고 있고 뭐 패러다이 퓨처 여기도 뭐 예약 판매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빈페스트 베트남의 빈 그룹에.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빈그룹에서 네. 만든 빈페스트.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SUV 모델 두 종, VF235하고 VF236을 공개를 했어요. 주문을 하면 2022년 상반기 종, 2022년 상반기부터 뭐 주문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아, 주문을 받는 게 22년 내년 상반기? 예. 예, 나오는 건 뭐 한 4, 5년 또 걸리겠군요. 여기 상장 시가총액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56조 원. 빈 그게? 빈페스트. 어디 베트남 상장에? 베트남 아니요 나스닥에 상장. 나스닥 상장이에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거랑 상관없냐라고 봤을 때 현대차가 요즘에 그 뭐 요즘 옛날에 뭐 한다 뭐 말하다가 요새 좀 잘 안 하죠. 뭐 옛날에 뭐 산다 뭐 어디 투자한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요새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현대차 뭐 예전에 글로벌 협력 한다 그러더니 이게 또 안 하는구나 뭐 현대차가 별 수 없구나 그런 얘기하는데 현대차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누라는 데를 샀어요. 카누라는 데를 되게 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카누를? 카누. 카누 차 이쁘게 나오던데. 그죠. 되게 예쁘죠. 네. 여기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네네. 거기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만들면은 그 위에 밴을 올릴 수도 있고 승용을 올릴 수도 있고 예전에 이 얘기는 애플카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 김부장님 좀 대화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나 빠져들고 있는데. 카누. 들어. 네. 잘 듣고 계시죠? 따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 근데 뭐 카누하고 공유 얘기할 줄 알았어? 아유,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 공유 한번 들어와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주시네요. 분명히 그 타이밍에 내가 그 트랩에 빠질 줄 알았지. 이런. 분명히 그거 노리고서 예, 아메리카노 거죠. 뭐 카누 아메리카노가 뭐 차를 만들어? 이런 얘기 한번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솔직히 커피는 운전 커피밖에 몰라. 갑자기 운전.
계속 갑시다. 안에 네. 빠져들고 있는데 거기 또래. 그 카누가 그러니까 애플이 왜 현대차를 찾아왔냐라고 네. 이제 막 다들 추정을 할 때 네. 사실은 카누를 하고 싶었던 거다. 현대차가 카누랑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애플이 현대차가 아니라 카누를 보고 들어왔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카누는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거를 이제 카누가 그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플랫폼 기반으로.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 EGMP 기반으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한편 네. 미래차 부분은 카누 플랫폼을 가지고 현대차를 올려서 만드는 이런 협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은 하되 생산은 이쪽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분업화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한때 한 최근 한 2, 3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리고 카누에 대해서 올해 한 중순쯤 한 올해 7월인가 갑자기 거기에 CEO랑 CFO, CSO 다 회사 나갔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우리 이제 현대랑 안 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서 카누의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네. 현대차 내용이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아... 요새 나오는 IR 자료는 카누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씨. 그러면은 현대차도 카누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엔 물렸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현대차가 UAM 한다고 뭐 비행기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뭐 땅이 다 뭐냐 우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재원 사장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네. 나사에서 그 항공 담당하시던 굉장히 유능한 분을 모셔왔고 네. 그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던 제일 큰 성과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였던 네. CES에 그 비행기를 전시를 했어요. 도시명 항공모빌리티 딱 전시를 하고서 그 뒤에 우버 현대 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버의 그 에어, 그 우버 엘리베이터 여기가 제일 앞서가는 UAM이라고 했던 데가 현대차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버가 서비스를 하면 현대차가 UAM을 만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껏 부풀어 올랐었죠. 근데 UAM, 그 우버가 UAM 사업부를 팔았어요. 아 진짜. 근데 아, 우리는 그 얘기를 서로 안 하잖아요. 그럼 아. 현대차랑 우버 하던 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서로 안 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라고 했던 2017년부터 거의 5년 동안 어마어마한 펌프질이 있었는데 아.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아 그럼 저 인천공항에서 저 63빌딩 온다는 그 택시도 그럼 나가래? 아니 그게 나가래라는 게 아니고, 나가래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증 사업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걸 다 사기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의 모빌리티에 발을 디디고서 봤을 때 그 아, 진짜 머라카노 씨. 앞으로 그게 다 될 거냐? 권 기자님도 하나 좀 받아주세요. 머라카노 나왔잖아요 지금. 아, 머라카노. 네, 카노 하나 나오면 또 받아주셔야죠. 제일 웃어주셔야죠. 힘들게 하나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형님은 저 모시겠습니다. 영신밖에 없다. 아 이제 심각한데 진짜. 예, 그래가지고 현대차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현대차 리스트 보면 그 투자 리스트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내부 감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거기에 뭐 여기저기 막 투자해놨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투자였는지 그런 것들 다 조사했는데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현대차는 너무 폐쇄적으로 안에서만 뭘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공개를 해서 협력을 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회사들 우리가 뭐 진짜 잘 모르는 회사들에도 이걸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거를 정말 뭔가 만들어 보겠다. 네. 그랬는데 거기 중에서 협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잘 나온 거는 잘 안 보이고 안 된 사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밸류 주고 자율주행 할 수 없냐, 밸류 안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에도 이게 제일 큰 화두가 될 건데 내년에 자 모빌리티 산업에서 제일 큰 화두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냐가 될 겁니다. 생산이 가능하냐.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차는 대단히 강점이 있네요. 강점이 있어요.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일단. 네, 잘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게 픽업 트럭을 잘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아마존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되어지는 수많은 얘기들은 아직까지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리비안의 어떤 그 차잖아요. 전기 픽업 트럭. 근데 이 전기 픽업 트럭이 지금은 우와, 드디어 전기 픽업 트럭이 나와서 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지금 포드가 F150 라이트닝 내는 거 네. 차 진짜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리비안의 R1이 한 7만 불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포드 라이트닝 F150 라이트닝이 4만 달러입니다. 와. 픽업. 예, 네, 픽업 트럭. 포드가 픽업의 명가잖아. 명가잖아요. 네. 포드 딱 써 있는 그거 그거잖아. 예, 예. 거기서 보조금 받으면 거의 2.7만 달러, 3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가요. F150 라이트닝이. 그러면 지금이야 픽업 트럭이 한 대도 없으니까 그럼 야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 대단해라고 하겠지만 이 F150이 정말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나올 차는 나왔고 이걸 팔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이 그동안 해왔던 전기 픽업 트럭을 하던 회사들이 과연 F150이 실제로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F150에 대해서 만들고서 아까 다른 회사들처럼 어설프게 뭐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공장 사서 이런 게 아니라 SK이노하고 합작사 배터리 회사를 만드는데 13조 원을 밀어넣었어요. 포드가? 예, 포드하고 SK하고 같이.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규모가 한 129기가 정도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배터리를. 그러면은 한 60kW시 기준으로 한 200만 대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GM이 만든 GM하고 LG하고 합작해서 만든 공장이 한 6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하고 그 LG하고 만든 공장이 한 40기가. 근데 포드하고 SK하고 자기 용으로 만든 것만 130기가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포드가 얼마나 만들어서 팔라 그러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기준. 네네네. 유럽 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 나갔을 때는 배터리 공장 새로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드를 되게 뭐 진짜 우습게 봤잖아요. 뭐 테슬라가 옛날에 되게 에피소드 중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와 우리 일주일에 뭐 1000대 만들었어요. 그 트위터 올렸더니 포드가 와 우리 한 시간 만에 1000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약 올리고 막 그랬다가 포드가 완전 박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드나 이런 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 쳐다보게 되는 건데 포드가 지금 내놓는 계획들은 차를 정말 양산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라갔어요. 두 배 가까이.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물론 이 버블 시장에서 미래 기술을 보면서 접근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트레이딩이 있고 여기서 뭐 100%가 나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 나름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모빌리티 산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자신들의 최대 강점을 양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장 큰 그 자동차 시장에서의 화두는 뭐가 될 거냐? 누가 더 먼저 100만 대를 만들어서 팔 것이냐? 이게 내년에 제일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해 100만 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0만 대? 한 그 정도? 한 3분기까지 63만 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대는 쉽지 않을 건데 내년에는 거의 확실히 100만 대를 넘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 공장 두 개, 중국에 하나, 독일에 네 번째 공장 짓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만 여기가 연산 50만 대짜리 공장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테슬라가 공장 빵빵 돌리면 100만 대 이상 뭐 최대로 치면 한 150만 대 이 정도까지도 테슬라는 할 수 있을 것 내년에? 같은데. 예, 예. 네.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놀고 있냐라고 봤을 때 폭스바겐이 지금 올해 한 50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90만 대, 폭스바겐 50만 대. 근데 내년에는 그 100만 대 목표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 추격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를 역전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판매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예요.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상용화를 하고 이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면은 아무리 일러도 2025년 전에 안 돼요. 이게 규제 문제도 있고 그 윤리 문제도 있고 이거를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령 기술이 가능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게 설사 달성이 되더라도 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는 그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계획이지 자기 계획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구라라고 해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벨 3 내년 양산이고요 레벨 4 내년에 시범 주행 다 돌아가요 실제로 남양연구소 가면은 솔라티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기 그 세종시에서도 한 두 달 정도 그냥 돌아다녔고요. 네네. 그리고 모셔널이 가지고 있는 그 예전에 넥소 가지고 하던 모셔널은 현대차가 합작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 회사인데 네. 그 회사도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아이오닉 5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자동차 회사의 펀더멘탈하게 아니면 진짜 자동차 회사들이 크리티컬하게 느끼게 돌아다닐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최소한 2025년 정도는 돼야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실제로 야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게 우리의 미래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25년 시점 이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사고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단기간으로 보더라도 25년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의 양산 능력들을 그동안은 야 전기차 양산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거에 대한 미래를 얘기했던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뭐 사기로 끝나거나 아니면 생산을 거의 못하거나 하면서 다시 양산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양산을 할 수 있는 회사인 뭐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다 갖춘 회사는 테슬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양산이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도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몇몇 아주 그 정말 안 좋은 그 케이스들을 나열을 해 주셨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도망간 얘기 뭐 주가 97% 빠진 얘기.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 시작 역시도 우리가 지금 뭐 사실 테슬라가 대세가 돼서 지금 테슬라 하지. 몇 년 전입니까? 테슬라에서 $1,000 먼저 내고 뭐 그게 몇 년이었죠? 사실 그때 테슬라 $1,000 낼 돈으로 그거 샀으면 인생 바꿨는데 예약금 걸지 말고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될 뻔했는데 그래서 루시드라든지 레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봐도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 그죠?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해요. 근데 레가시 그 자동차와 자동차의 그 생산 능력만 보고 이들 회사의 시도를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이들 중에도 그 세그멘트에 따라서 테슬라를 적어도 자동차란 측면에서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올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지를 어디서 보는 거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 중에 이른바 좌초자산이 돼가고 있는 회사의 생산 능력과 뭔가 합쳐져서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 애플 같은 회사들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성숙되어 가는 거 아닌가. 아, 그거를 김프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걔네가 못한다 잘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게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트렌디하게 있었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그 투자 아이디어와 어떤 산업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그전엔 아예 없다가 이걸로 해서 붐업이 확 올라왔다가 이게 좀 더 지나가지고 지금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야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못할 거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데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잘 못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동차 회사들이 양산 능력이라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양산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오면서 최근 트렌드가 이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트렌드에서. 그러면은 2024년, 25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경쟁이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럼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 하는 거 거기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설사 몇 년 전에도 테슬라는 그 플랫폼에다 이걸 애드온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애드온 해갖고 이만큼이 되면은 실제로 될 수 있겠다라는 기본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테슬라처럼 이 기본 딥러닝 기반에 이거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애가 뭐냐. 그럼 2024년 25년이 됐을 때 혹시 테슬라처럼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데는 어디가 있냐면은 어디에요? 엔비디아예요. 아, 또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는 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중국의 니오 같은 회사들 저는 되게 눈여겨봐요. 니오가 엔비디아 기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딥러닝 기반 이거를 데이터를 많이 모아갖고 학습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의 방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쪽 나머지 뭐 그 웨이모를 비롯해서 하는 건 라이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서를 써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니오가 이제 뭐 내년에 나오는 것부터 우린 기반으로 해서 우린 칩 한 네 개 정도 써서 한 천 톱스 정도 연상 능력 갖춘 걸 집어넣을 거거든요. 네. 그럼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차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과 니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거기에 배터리 레저 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요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가 니오예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그럼 그 데이터를 누적해서 테슬라 같은 그런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엔비디아 방식으로 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차가 있어요. 벤츠. 그건 뭐야? 다임러 벤츠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해서 아예 그럼 이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엔비디아가 다 제시해라. 네. 나머지 그럼 차체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다 만들게. 그래가지고 다임러 벤츠하고 엔비디아가 합작을 해서 2024년 목표로 차를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 어설프게 뭐 스타트업들이 뭐 하고 있는 것보다 뭐 엔비디아 기반으로 하고 니오라든지 아니면은 다임러 벤츠가 진짜 차를 내놨을 때 우와 이거로 진짜 테슬라처럼 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엔 아무것도 없겠지만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그 디스플레이 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로 다 바꿔놨고 차세대 모델에도 엔비디아랑 굉장히 협력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진영을 구성할 때 이게 단순히 아까 전에 그 뭐 스타트업에서 우리는 뭘 했고 저 했고 뭐 공장을 살 거고 뭐 태양광을 할 거고 이런 회사들이 더 정말 가능성 그러니까 장기로 보더라도 이런 회사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진짜 IT 업계의 혁신적인 그런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것들이 또 24년에 관심을 받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니오나 다임러나 아니면 현대차가 이제 또 엔비디아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 사야 되겠구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다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게 미래가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데. 판 거 취소 안 되죠 이거? 네? 판 거 취소는 뭐예요? 여기 보내드렸잖아요. 아 환불. 네. 환불은 되는데 비싸게 환불된다고. 아 근데 결국 그 핵심은 엔비디아겠네요 진짜. 왜냐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야 어쨌든 뭐 대체 가능하지만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 프로님 말씀도 맞는데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요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전기차 양산이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네. 그럼 여기다가 엔비디아를 얹으면 어떻게 되냐의 결과물이 2024년, 25년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은 진짜 뭐 자율주행이니 모빌리티니 이건 거의 테슬라만 독주하는 그런 시장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전기차 생산을 두고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24년, 25년 이후에는 그동안 개발해왔던 자율주행 솔루션들이 실제로 현장에 구현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빌리티의 트렌드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권기자... 예, 한 시간 가까운 그 이 발표를 투자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포트폴리오를 테슬라 일단 무조건 사고 갖고 있거나 엔비디아 사고 포드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일단 폭스바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 루시드나 저 뭐지 리비안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단기에도 경쟁이 안 되고 장기에도. 걔네가 앞서간다고 장담할 수 없고. 루시드는 어때? 루시드. 루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산하는 거에서 좀 쇼티지가 좀 있고 거기에 뭐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타트업이 한다 그러면 다 테슬라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뒤에 트렌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 웨이를 가면 테슬라 지금의 테슬라 미래의 테슬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헛소리도 가끔 빅빅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에 뭐 자본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 그렇죠. 예전에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냥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GPT-3 이후에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서버를 구현하는 데만 몇 주가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에서 테슬라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랑 협업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김준성 애널에 의해서 또 권순우 기자도 역시 또 테슬라를 테슬라 그 리비아라고 루시드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만약에 떨어지면 저 3%발 권순우발 네. 근데 테슬라는 좋은 만큼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 저렇게 깨알 한 마리 또 걸쳐라. 네, 그 이 정도 하시죠. 네. 네. 자 오늘 어때 시간 괜찮았어요? 아 예, 괜찮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할까 편성을. 권순우 기자는 그냥 한 시간 하는 걸로. 아 근데 박 부장님 기다리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아니 내가 뭐 박 부장 시간을 없앤다는 얘기를 안 했지. 네. 네? 뉴스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 진짜. 그냥 9시 20분에 와요. 그래갖고 장애 관계없이 오전에 그냥 11시까지 쭉. 자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발칙한 경제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예. 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